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이죠. 앞서서 이제 오늘장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는데 일단 좀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저는 싹 스치고 지나간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1월 3일이고요. 11월 그 3일이요. 다음에 이제 원래 7월, 지금 7월 중후반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뒤로 연기가 됐고 8월 중순으로 넘어갔고요. 근데 바이든 후보자 얘기가 요즘에 간간이 많이 나와요, 뉴스에, 외신에. 이제 우쭐한 거죠. 지금 아직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많이 상황인가요? 벌어져 있죠. 텍사스마저도 경합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내용이 없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5천 명이 늘었으니까. 넘어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제처럼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의 특징이 차익 실현 욕구 높아진 거.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된 언택트 종목들이 좀 많이 그렇죠. 올라갔지만 사실은 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요인은 그와 관련된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면 그쪽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는 조금 부진할 것 같다. 좀 힘들 수 네, 있다.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줄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이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날에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주말에 발표가 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영향을 줄것 같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 이것들이 지난달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게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예상치를 조금이라도 하회하면 그럴 그 때는 다음에 좀 반응은 굉장히 격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기다 이제 거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또 발표가 있어요. 지난 1분기 때 마이너스 6.8이었는데 지금 현재 2.5%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봐야 되고 주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EU 정상회담. 그거는 뭐냐면 코로나 그 피해 복구 기금 마련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유럽하고 북유럽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 남유럽은 빨리 해라. 빨리 해달라고 북유럽은 하는. 야, 그러지 마. 좀왜 돈을 봐야지. 써? 그런 그게 식으로. 아직도 안 끝났군요, 아직도 안 저는. 끝난 거죠. 참, 거기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코로나 이슈도 코로나 이슈이지만 실물 경제 지표들, 그다음에 EU와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뭐 저희 금통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보자라는 게 원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은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 현재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뭐 경제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그러면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바로 또 단행할 하기가 쉽지는 않죠. 좀더 지켜보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돈의 힘으로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것일 것 같아요. 이번에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 갈 것이냐.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차이면 났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그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그 레포트들 해외 쪽의 레포트들 우리나라 말고 미국 쪽의 레포트들을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아. 근데 상승 여력이 조금 있어. 그래가지고 목표주가 조금 상승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 한 2, 3%씩 뛰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주변 종목들과 같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 빼놓고 나머지 다 매물이 나오는 경향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익 매물을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힘이 없으면 좀더 밀리는 거고 힘 있으면 그냥 다 소화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등락을 하겠네요, 그렇죠. 결국. 개별 종목들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마감 시황 직전에 이제 직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바이든 얘기예요. 바이든이 오늘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었는데 미국하면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 주주를 그러니까 우선하는 우리나라는 그거가 자본주의이긴 아닌가? 하지만 약간 달라요 미국과. 미국은 이제 주주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주주가 무조건 우위예요.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 나 지분도 갖고 있었는데 쫓겨나요.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기업이 CEO가 주주들이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CEO는 기본적으로 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주주 눈치를 보는 건 뭘까? 주가 부양, 예. 배당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그 적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은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주가를 부양을 합니다. 아니면 배당을 하거나. 우리로서는 적자인데 왜 배당을 해?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바이든이 정면으로 반박했죠. 이거 없애겠다. 왜냐하면 주주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적으로 노동자들이나 이런 쪽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다. 네. 그다음에 결국은 회사라는 게 있는 게 그 주주들만의 위한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ESG 있잖아요. 사회 책임.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갖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그건 달리해서 그러면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건데 지금 뭐 네. 경제가 이렇게 나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나중에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얘네들이 적자 보는 사업 분야들 있잖아요. 네.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게 트럼프가 바로 트윗에 좀 극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월가의 특히 미국 증시의 가장 악재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주주 우선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의 행태를 바꾸겠다는 게 제일 지금 마음에 쓰리가 다가올 것 같은 거 그렇죠. 그래요. 주식시장 월가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의 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미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중에 바이든이 되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문제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 문제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시각에 얘기한 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짧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미국 실적 좀 있나요? 혹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네.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래도 금융주죠. 이거 꼭 봐야 돼라는 거. 금융주. 이것만은 봐야 돼. 금융주. 네. 금융주 실적 발표를 하는 거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이나 어떤 분석들은 또 우리 또 팀장이 맡아주신대요. 네. 넘겨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은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 외에 지금 별다른 주식시장에서도 얘기가 없어요.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네요. 미국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